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서를 발표하고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듣고 또 배우고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오종호 목사님 귀한 용어를 써주셨는데요. 자, 우리는 동맹입니다. 와, 예, 고맙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밝게 이렇게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무겁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지요. 심지어는 굉장히 공정한 일이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저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래,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 없이 살아갈 자녀들의 미래를 기대하고 설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을 꿈꾸는 사실은 불신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게 없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기에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계속해서 경쟁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 지금도 너무 경쟁적이어서 지금도 너무 적대적이어서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비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교육, 하나님을 믿는 교육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하시겠는데요. 말씀하실 분들 먼저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원 목사님, 조정은 의원님, 함승수 교수님, 최재영 전 의원님 강단으로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조금 위축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말씀을 나누실 때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싶은 박수만큼 이해했어요? 이 말 이해 못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박수만큼 크게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회 인사 및 모임 취지 설명을 사학미션 이사장님이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교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긴급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리 법인 이사님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이사회나 모임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함께 모든 기독교 학교들의 그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오늘 교원 임용권 회복 및 신학적 교육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이런 성명서 발표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또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50년째 시행되고 있는 평준화 제도의 부작용에 기인합니다. 초기에 평준화 교육이 시행됐을 때 한국 사회 교육에 많이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별히 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히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헌법에 명시된 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또 반헌법적인 제도들이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시행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제도들이 엄밀히 말해서 평준화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것을 한국 사회가 방치했고 또 한국 교회가 묵인한 나머지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또 한국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종교계 사학, 특히 기독교 사학, 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학에 큰 타격을 입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플이나 성경 교육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버렸고 또 작년에 국회에서 긴급 처리된 교원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는 그러한 정책마저 시행됨으로써 이제 기독교 할로 종립이 학교 존립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한국교회 총연합과 우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이러한 교육체제에 저항하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저희들의 외침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누는 이 목소리와 외침이 정부와 또 교육감 후보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교육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이재훈 목사님 팬클럽 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자, 이 시간에는, 전 감사원장을 지내셨고요. 또 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아주 신사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전 의원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재형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자유를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확고히 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고교 평준화 이후에 특별히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헌법의 정신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해왔습니다. 특히 사학의 자율성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다양한 선택권은 무시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쟁 없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특별히 공교육이 붕괴됨으로써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학교들은 제대로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학교를 설립한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의 자율성과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교육을 정상화하고 우리 아이들과 또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학교의 신앙적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긴급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재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의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때 조혜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채용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또 공수처의 수사를 의뢰한 바 있고 이제 그 결과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오늘 이제 서울시 교육감의 보궐선거가 있게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감회가 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육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의 주요 정책과 또 교사의 인면에 관한 아주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교육감에 임명되느냐, 선출되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여러 차례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우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의 자율성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가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고 또 교육의 자율성, 특히 우리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국회의 나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에 모여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러한 이 자리가 앞으로 기도와 행동으로 이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소개드릴 분은 여의도의 신사, 또 여의도의 젊은 피, 보수의 심장, 좀 심했나요? 예, 조정은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조정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교계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긴급성명서 이거 웬만하면 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긴급성명서까지 낼 정도로 교육이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우리가 개화기 때 선교사님들이 이 한반도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셨고요, 간호사 병원도 세우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정신은 어려운 곳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적인 학교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세운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근대적인 의료시설 하나 없는 곳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독교 교육, 뭐 평양에서는 오상학교도 세우고 평양전문학교 등도 세웠습니다. 그땐 분단 전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와 학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좀 더 빨리 돌아가면 해방 이후에 우리 근대에서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개발을 앞장서서 해나가실 때 어땠습니까? 인구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는 교육시설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내원하고 초등학교 교육, 의무교육이 되었고 중등이 의무교육이 되었으니까 어땠습니까? 국가는 사립학교, 뭐 기독교 학교건 기독교 아닌 학교든 내가 학교하겠다고 나오는 분들이 생기면 고맙습니다 하고 학교인가를 그냥 많이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 학교 세울 예산이 없었고 학교 세울 땅도 없었기 때문에 소위 사립학교를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나와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교회에서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을 설립해 나가고 기독교 교육들을 해 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해방 이후를 1세대,
그리고 우리 근대화의 시기를 2세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제 3세대 기독교 교육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학교부터 대학생들이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회는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은 다양성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일부가 되는 사립교육에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저도 뺑뺑이 세대거든요. 중학교, 공립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나왔지만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가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이 조금 더 자율성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대안학교로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많은 대안학교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받을 권리가 공교육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해서 대통령령과 교육부의 규칙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우리 비인가, 소위 학력 인증이 되지 않는 대안학교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짐작합니다. 어떠한 제안도, 어떠한 뭐 꼬리표도 달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공립학교를 선택하든 대안학교를 설립하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실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시스템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이 과정에서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위원회 상임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앞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재원 목사님과 오정호 목사님 등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을 국가 시스템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고 그런 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교육청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고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또 교육부와 우리 정부를 맡으신 분은 정부에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교육의 자율성을 열어드리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리라고는 저희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학점제의 실행하면서 종교교육이 많이 위축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 임용에 관련해서도 저는 절차는 양보할 수 있어도 기준은 양보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한 채용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효과적이고 투명한 채용, 사립학교 투명하게 교원 채용해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권학 이념에 부합되지 않은 교사를 강제할 권리는 대한민국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가 사학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투명하게 하지만 그 기준은 사학에 맡기자라는 이 원칙은 우리 사회에서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교육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교회가 힘써 우리 사회를 섬기는 큰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발현해 나갔던 분야 중에 큰 분야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는 우리가 놓칠 수 없고 끝까지 잡고 가야 될 분야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 앞으로 줄어드는 학생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시면서 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교회와 교회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데 기도와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미션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교수님을 소개하겠는데요.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뵐 때마다 굉장히 센스도 있으시고 또 멋쟁이세요. 모시겠습니다. 함승수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싹보 미션네트워크 또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육 정책과 또 향후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 현안들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 맡고 있는 함승수 교수입니다. 저는 제가 저 위에서 왜 앉아있나 했습니다. 네, 그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학 미션은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 두 사진은 어떤 교육이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은 교육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 아이의 인생과 사회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주목합니다. 더욱이 여러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상징체계와 그 가르침을 절대진리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얘기다라고 전제합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교수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생님은 옳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단순한 어떤 가르침을 넘어서서 철저한 정치적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육의 충돌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성경에 반한 가르침들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걱정해서 또 오정호 목사님 중심으로 또 여러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생태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학교의 이야기를 절대진리로 인식하면서 자라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학교의 가르침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면 이 아이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겠는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신화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994년도에 미국에 있는 2세와 3세 크리스찬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왜 2세와 3세들이 교회를 떠나가느냐? 교회 교육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교회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화된 교회 현장에 학교의 현장에서 고등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경고가 94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는 한국교회와 함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목사님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와 또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갑자기 또 성사된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강력한 교육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가 이제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교인들께서 모이셨는데요.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11조가 넘습니다. 대전광역시 1년 예산이 6조입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의 두 배가 넘는 재정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6만 명의 교사들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학교의 교사도 1차로 교육감이 임명합니다. 교육과정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뺑뺑이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입니다. 어느 학교로 학생을 보내는지도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당연히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과 그 방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패단은 우리가 보았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장 선거에 나오신 분들조차 교육감 선거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투표율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감이 강력한 교육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또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교육의 내용들이 철저하게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학교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가르침과 기독교적 가르침이 회복되고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관련된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육감 선거 관심은 얼마나 될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이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거 투표하는지 지금 알았어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정책에 관해서는 뭐 전혀 모르고요. 특별히 정책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부족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교육소통령, 제왕적 교육감으로 불립니다. 실제 17개 시도 교육감이 움직이는 예산은 모두 합쳐 약 83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교육부 1년 예산 76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교원의 임용, 승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전국의 교원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서고 기독교 학교의 교원의 1차 선발 권한 역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평가할지 모두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법상으로 유초, 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이 교육부 장관이 다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놨고요. 관련 법률에 의해 지역의 학교에 대한 권한도 교육감이 그 권한을 갖도록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교육감 선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교육률은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선거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대통령보다도 교육감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 대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적합성이나 후보의 능력이 아닌 묻지마 투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교육감 선거. 교육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감이 선출되어야 지금 잃어버린 자율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누구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6일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그래서 저희들의 유권자 운동 계획 네 가지만 말씀드려서는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정책을 저희들은 어떤 특정 후보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교육감 후보의 정책이 기독교적으로 올바른지 이분들이 지향하는 교육이 기독교 가치관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서울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중요한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께서 특히 서울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서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투표 동력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각 교회별로 한국교회 어머니 기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지원할 것이고요. 정책 분석 자료집을 내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이분이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어떠한 입장이신지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투표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선거일이 언제라고요? 10월? 16일. 그런데 10월 16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수요일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시간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후보를 뽑아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진행되는데 순서에는 없었는데요.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아마 얼굴을 좀 소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석 예비 후보님, 안양옥 예비 후보님, 이로 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집행부에서 잠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안양옥 후보님이, 예비 후보님이 먼저실지, 조정석 후보님이 먼저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누구에게 순서를 주는 것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자, 박수를 좀 맞아주시겠어요? 선거는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걸 말을 못하고요. 또 누가 좋다라는 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분이 인사를 하실 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에게 각자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면 그건 좀 많이 가세요. 예. 먼저 안양옥 예비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조정석 후보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앉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한민국 교육 여러분들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셨지 못하셨죠? 지금 정말 서울 교육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 또 다른 하나는 능력 있는 개인 만들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육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식을 같이 하시죠? 역사교과서라든지 아니면 경제교과서, 사회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이것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 만드는지 아니면은 조선 신민을 갖다 만든지 헷갈리는 수준이고요. 우리 헌법에서 요걸 갖다 하는 자유, 민주, 공화, 신민을 갖다 기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선 국민을 기르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시대 차별적인 교과서를 갖다 가지고 아이들을 물어다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 경제를 오해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좌파교육분들이 스스로 만든 교육청의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그 교과서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전혀 합의하지 않은 극단적인 페미니즘, PC코드, 그리고 이 동성애 코드,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갖다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학교 단장을 넘어서는 교육적 내용들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고 합의되고 또 합의된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단장을 넘어오는 내용들은 과학적이나 논리적으로 검증되고 검증되고 또 검증된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이런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교과서에 소개해도 된다고 언제 합의해줬습니까? 그런데 일부 좌파
교육 세력들, 정교적으로 필요하다. 그 교육감들이 이런 행동을 버젓이 교과서란 명목으로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육감은 이런 비교육적인 내용을 갖다 막아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갖다 뽑아달라 소리를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감 관련해가지고 너무 정보가 없으셔가지고요. 제대로 된 그 이 정책들 갖다가 반드시 좀 이번에는 읽어보시고 10월 16일 반드시 투표로 참여해 주시기를 갖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로 등록한 안양욱 전 교총회장입니다. 앞서 목사님들께서 한국 교육의 역사를 특히 평준화, 특히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교육감 제도로 폐해로 인한 지난 15년 동안에 서울 교육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조정 후보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 있는 효재 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서울에 있는 세화동에 있는 공동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또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교사 생활은 강남에서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 과정을 거쳐서 저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한국 교육의 미래는 오늘 주제가 되는 바로 이 기독교 교육의 이념, 특히 공안말에서부터 우리 현대 해방 이후의 한국 교육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그때까지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육감 들께서 특히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님께서 정말 전행한 그래서 왜곡된 이 학교 현실을 목도하고 교육감이 권력적 인사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예비 등록을 했습니다만 우리 자유우파의 교육 이념을 가진 똥이란 사람들이 한 번도 합의하지 못하고 과거에 이 좌파들이 독점적 또 비밀에 비밀스러운 그런 합의 아래 본인들이 뽑은 교육감을 내세워놓고 그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교육정책들을 지금까지 시행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조선혁 후보님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동안에 이 자유우파들의 분열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좋은 기회이고 이 기회로 인해서 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 특히 기독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는 저 또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함성주 교수님의 그런 방향을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되셔서 10월 16일날 반드시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그랜드 여러분들이 모두 한마음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명서 발표하는 순서를 진행하겠는데요. 오정원 목사님, 이영선 이사장님, 김원호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박상진 교수님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성 목사님도 등단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영상 있나요? 예. 치매의 몸빨이 일어나면서 힘들어요. 생활과 하면은 시험기간이고, 시험기간 끝나면은 또 수행평가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개성이 있고 재능이 다 다른데 그걸 경쟁이 되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사회를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데에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어떤 예산도 편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사들의 선발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종교를 다닌데 왜 교회를 다니라 하냐. 기독교 사관을 체험하려고 해도 기독교사가 없어요. 불교 신자라고 할 때 한 학생이 체포를 듣는데 그 체포에서 종교적인 강도를 받았다. 종교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했다. 최종적으로 이제 7월 달에 공공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는 다소 좀 보류하는 입장을 취하고서 공공을 세우는 사실상 거절하는 셈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정책하는 소지자인 일반 학교에 가면 그래도 많은 나라의 정책들이 복지를 많이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를 오면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이게 제외됩니다. 고액의 수혜자 부담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마저도 좀 이렇게 마음이 혼자만 상태에서 오고요. 좀 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저희를 딱 학생과 선생님 이런 사이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약간 보살펴 주시니까 되게 유대감도 많이 생기고 아이들을 잘 이야기해서 교회로 인도할 때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우리 체험학습을 보다가 학교 행사를 해보다가 기도를 시작하다 정말 우리 기독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있죠. 기독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다. 온 세상에 뭔가 모델이 세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독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회의 흐름이 기독교적 가르침과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는 당해자로 요구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교육은 더욱더 필요하다. 그런 사회적 어떤 그 사회 시류가 조금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를 표면하는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제를 듣게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이런 사회의 품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의 기회를 기대해야 된다. 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모두 오래 앉아 계셔서 좀 다리 아프시죠? 어긋나시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까? 일어서셔서 우리가 준비한 손핏깻 이것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몸통 샤워 좀 흔드시고 진행하겠고요. 앞에 나와 계신 분들도 들고 나와서 양옆에 세 분씩 서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오시죠. 안쪽 옆으로 서셔서 오정환 목사님 말씀을 진행하시고 양옆에 세 분씩 서도록. 예. 그 다음에 두 분을 더 모시겠는데 허정렬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정영택 진경총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좀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피켓을 들고 양옆으로 서주시면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정호 목사님 마이크 앞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대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KTX를 타면서 애타는심정으로 여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에 십자가의 전사, 아멘!
우리의 분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네. 앞에 우리 인사하신 두 분은 빨리 단일화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단일화 하세요. 네. 다른 복잡한 소리 하는 줄 없어요. 뭐 제가 그 순서를 맡은 게 아니지만 제 마음의 느낌이 그렇고, 왜 한국교회 총연한 한교총이냐. 제가 사실 대사회적인 부분을 우리 장종현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다 맡겨주시고 우리 상임회장단에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대안학교 기도학교를 10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난 자식이지만 우리 아들 딸들의 영혼을 이 제도가 박탈해 간다면 우린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돌려주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은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 들었으니까 서울 성도여 일어나라 그러면 원래 우리 교단의 올해의 슬로건이 뭔가 하면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년이여 일어나라인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 있는 성도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네. 자 이틀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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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이렇게 한번 하세요. 자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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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빨리 잘 쓰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예. 앉아도 되지 않습니까? 서서 합니까? 예, 서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심정을 담아서, 목소리를 모아, 가슴을 담아, 제가 읽겠습니다. 성명서,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독교 학교 건학이념은 구현되어야 합니다. 4페이지 4페이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대한민국 근대 교육의 초석이자 한일 군부군동과 민족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역사의 고비마다 사회 정의와 인권 신장에 이끄는 교육의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학교들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0년 전 시행된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학교의 자주적인 운영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명권을 제한하여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사학공영화 정책과 국가인권위 권고, 최근에 2022 개정교육과정 등으로 인해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과 복음의 체질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가 오랫동안 지켜온 교육적 사명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우리 교육에 함께하길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비리와 부정행위로 현직 교육감이 수령을 선고받은 현상을 바라보며 상담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교육감이 특정 인연과 정치 세력에 경도되어 대한민국 교육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체제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 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건학 이념에 따른 신앙적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자유적인 교원 임명을 위한 사립학교 시행령 개정하라! 둘째, 사립학교의 권한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2025 고교 학점제를 수정하라! 셋째,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요구한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가 그 대학임에 따라 기독교적 가르침과 가치를 전하고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세상을 깨우고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24년 9월 11일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4.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이장 오정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서울 성도에 일어나라. 우리 한번 합시다. 한 번 해야 합니다. 서울 성도에 서울 성도에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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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정호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한 걸음 뒤에 물어서지게 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영선 이사장님, 기독사학의 교육문과 회복을 촉구하는 선교사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 2명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권학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권학 이념을 구현하며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개정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1차 교원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였다. 사학법 개정 이후 기독교 학교들은 권학 이념에 부합한 정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의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대통령실에 대한 요구. 우리는 학교의 정교사 임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임명의 위탁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조 개정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2. 국회에 대한 요구. 우리는 22대 국회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서 조항을 철폐하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즉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3. 헌법재판소에 대한 요구. 우리는 2022년 3월 해당 사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격적인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본 법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은호 목사님께서 기독교 사학의 근학이념 수업권 보장에 대한 설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신앙적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 수업은 학교의 근학이념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로 기독학교들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왔다. 기독교적 인성과 윤리적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의 교육 과정이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기독교 학교가 오랜 기간
지켜온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고교 학점제는 종교 수업을 한 학기만 개설 가능한 선택과목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토대를 제공해온 기독교 학교의 신앙적 교육권을 존중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종교 수업의 필수 과목 지정을 요구한다. 견학 이념은 사립학교의 존립 목적이며 기독교 학교와 같은 종교계 사립학교는 견학 이념 구현을 위한 종교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하나, 고교학점제의 편성 지침은 수정되어야 한다.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고교학점제로 인하여 기독교 학교에서 이루어진 견학 이념 수업은 6분의 1로 축소되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신앙적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고교 학점제 편성 지침의 수정을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미래를 이끄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관련된 말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해 기도하며 적극적인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청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관내 모든 유치원으로부터 초중고 중학교까지 모든 교육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육의 내용은 물론 기독교 학교 입자 교원 임용권까지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한다. 서울시의 교육을 전반 결정할 수 있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의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깊이 인식한다. 이에 따라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 그리고 다양성 실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힌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책을 한국교회와 성도들 앞에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첫째, 교육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이 된다. 우리는 교육의 1차적인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과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교육과 후보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둘째, 교육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사립학교가 반드시 존립해야 한다. 사립학교가 고유한 권학 이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제 위주의 사학 공영화 정책이 아닌 사립학교들이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한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립학교 진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 사립학교가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별도로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이 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교육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확장하고 있다. 대안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자,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특별히 허동열 교수님, 정영태 교수님 등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사님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에는 사학미션 향유 계획에 대해서 박상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참여하면서 1926년 개벽지에 실린 이상화 시인의 폐학된 부대도 동원 오는가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한동대 석좌 박상진 교수입니다. 폐학된 부대도 동원 오는가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은 남의 땅 폐학된 부대도 동원 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를 빼앗기도 쓰고 몸조차 빼앗기냐. 저는 그 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그 시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 대한민국 독립을 염원하면서 부르짖은 시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기독교 학교가 빼앗긴 게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게 아닌가. 빼앗긴 들에도 봉은 오는가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육이 또 우리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이 모임은 단지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나 무슨 한국교회 총연합회 행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이 부모지 않습니까? 학부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1차적인 주체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주체지만 1차적인 주체는 부모고 부모가 학교에 위탁을 한 것이죠. 교회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부모가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단체나 어떤 교육기관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화를 이뤄내고 정말로 부모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의 한복판에 부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 부모로서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이미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과도 만남을 갖고 또 다른 부모 옆집 아줌마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또 우리가 교사들을 만나고 학교들을 만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냥 자녀를 만나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원비를 부모 안심료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안 보이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뭐 공부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 자녀를 그냥 내가 직접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옆집 아줌마를 바라보면 그 옆집 아줌마를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그래서 기도 학부모로 변화시켜야 될 그런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 정책. 오늘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교육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대부분 암송을 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교육으로 번역하니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교육 분별입니다. 교육 분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교육이 또 우리가 하는 교육이 세속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부모들이 우리가 하는 교육이 또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이 세상의 세속적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교육 현상과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 교육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육을 변혁을 시켜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변혁의 주체는요 그냥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또 교육감에게만 맡길 수도 없습니다. 뭐 사학시절에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님 저에게 차제를 맡기셨는데 제가 이제는 1차적인 교육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결단을 갖고 기도한 부모들이 일어나요. 어떤 정권도 변화시키지 못한 교육을 저는 한국교회의 이 기도학부모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일환하고 우리가 교육을 변혁시켜 나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점에서 기도학부모 운동이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스타팅 포인트가 되고 아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원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지금 세 가지로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립학교법 교원 운영과 관련돼서 왜곡된 잘못된 사립학교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소원도 하고 또 국회에 어떤 그 입법을 요구하기도 하고 개정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하고 지금 세 번째 시행령이라고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사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기독교 학교는 교사입니다. 오산학교가 오산학교인 것은 시설이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에요. 오산학교에는 남간 이승훈 선생이 있기 때문에 오산학교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있기 때문에 오산학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아닌 교사가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벌써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사가 임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고교학점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우선 그동안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6학기 동안 다 종교를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선택과목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6학기 중에 한 학기만 지금 종교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과목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종교과목을 6학기로 배치할 수 있도록 3학점만이 아니라 2학점으로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과목인데 복수로 개설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인데 고교학점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140년 동안 역사해 주셨는데 너무나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사가 임명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속히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행령 개정되게 하여 주셔서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주여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고교학 존재로 인해서 철저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종교과목, 신앙과목, 성경과목을 내 학기 가르칠 수 있도록 필수 공통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험 목사님들, 종교교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마음껏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제도도 보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학점도 적용될 수 있고 모든 학기마다 이 전도 수업 신앙교육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시 결단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픈 자를 뽑아주시옵소서. 한일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서울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이 강천을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기독교 학교들이 정말로 원래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뜻하신 그 아름다운 권한기념이 뽑히고 열매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조부모님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자녀교육의 주체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주여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빼앗긴 그래도 부모는 나라고 하는 신비처럼 그걸로 우리의 신앙교육을 빼앗기고 기독교 교육을 빼앗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육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독교 교육으로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사들을 세워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 기독교 미션스쿨들이 운영되게 도와주시고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고교 학점제도 재개정이 돼서 하나님, 우리 종교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과의 과목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래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